야, 앞에 이 범퍼, 앞에 범퍼 가드가 있었죠? 범퍼 가드가 있었는데, 이 범퍼 가드를 떼어가지고, 그거 팔아도 돼요. 또 그거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, 아, 그거 또 팔면 또 일이라서.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리사이클 하라고, 그, 밖에 놔놨더니 안 가져가요. 왜냐면 사이즈가 문제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랐어요. 여기 자르고, 여기 잘라서 요렇게 조그맣게 자르고 내동강을 해서 내동강을 그리고 또 요 양쪽에 부동강 더 내고요. 아, 이거 자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.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거 자르고 나니까 다이아몬드 그라인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. 이게 다 날라가 버렸죠. 뭐 이거 싼 거니까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버리려고 이제 그러는데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많이 온다네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 가져가겠죠. 안 가져가겠죠. 이제 시간 날 때 저 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저 차도 캠퍼예요, 사실은. 이것도 그 경찰에서 그 언더커버 유닛으로 썼던 차예요. 근데 마일리지가 4천 마일밖에 안 돼요. 얼마에 샀을까요? 되게 싸게 샀어요. 얼마에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떻든 그리고 어떻게 개조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. 저 위에 저기가 히터 구멍이고 저거 벤트 구멍이고요. 예.